방콕 힐튼 말라이 호텔 후기를 올려볼게요.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강추하는 호텔인데요. 힐튼 말라이 호텔은 기본 룸도 매우 커서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드 파티에서 3일 이상 숙박하시면 룸더큰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룸은 스위트 룸이라 더 많이 큰데요. 스위트 룸은 미니바와 식탁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 욕실도 엄청 크며 드라이기는 다이슨이고 어메니티는 한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욕조도 대박 크고 화장실도 매우 깨끗해서 정말 물때 하나 없이 완전 깨끗해요. 힐튼 말라이가 강변적 호텔이 아니고 도심에 있어서 뷰는 시티뷰지만 침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근처에 룸피니 공원이 있어서 엄청 초록초록해요. 힐튼 말라이 수영장은 라스타임이 9시이며 거의 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힐튼 말라이 호텔 가격은 가장 기본 룸인 에센셜 룸이 보통 약 30만원부터 시작하고 조식 가격은 거의 포함인데 만약에 불포함일 때는 약 1인 4만 5천원 정도예요. 조식은 진짜 종류가 많고 매일 망고와 망고스틴이 나와서 다른 거안 먹고 이두 개만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직선 요리 종류도 많아서 테이블 넘버만 말하고 주문하면 테이블로 직선 요리를 갖다 주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호캉스런 진짜 최고의 호텔 같은 것 같아요. 위치는 지하철에 붙어 있지 않지만 매일 무료로 셔틀버스로 지하철까지 태워다 주고 아니면 택시 타고 다니셔도 방콕은 택시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 그랩이나 볼트로 잡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힐튼 말라이 36층에는 작은 바가 있고 40층에는 바야드 루프탑 바가 있는데요. 야경이 엄청나게 멋지더라고요. 루프탑 바는 호텔이니까 가격이 나갈 수 있으니 한국 서드파티에서 티켓 구매 저렴해요.